오늘 왜 이렇게 해가 안 뜰까요? 먼저 기초부터 할 건데 토너는 이거 사용할게요. 바이오더마 하이드라비오 에센스 로션. 이름은 로션인데 이렇게 엄청 묽은 토너 제형이에요. 이쪽 되게 불긋불긋하죠? 어제 UMF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막 이것저것 새로운 화장품을 써서 그런지 여기도 빨갛고 피부가 전체적으로 되게 예민해져 있더라고요. 저는 UMF는 처음 가본 거였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뭔가 진짜 도심 속 클럽 같은 느낌? 근데 규모 자체가 클럽이랑 비교도 안 되다 보니까 진짜 재밌었어요. 바비 브라운 세럼. 근데 놀 때도 그냥 맨정신에 노는 것보다는 약간 알코올을 한잔하고 들어가야지 조금 더 재밌게 놀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입장하기 전에 술을 원샷하고 들어가시는 분도 있대요. 약간 요즘 감정 기복이 심해진 게 예전에는 되게 날씨가 좋으면 무조건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날씨가 엄청 좋아도 뭔가 좀 싱숭생숭하더라고요, 마음이. 날씨가 좋은데도. 다음은 홀리카홀리카 알로에 수딩 에센스 80% 수분 크림. 이 홀리카홀리카 알로에 수딩 젤이 진짜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수분 크림도 그렇고 토너도 그렇고 아예 그 스킨케어 라인이 알로에로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중에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이 수분 크림. 이런 젤 타입이거든요. 제형은 보시면은 그냥 물방울이 막 송글송글 맺혀 있죠. 엄청 수분감이 가득가득한. 어제 밤에도 사용하고 잤는데 살짝 열감이 오른 피부에 사용을 하면은 이게 쿨링감이 있어서 즉각적으로 좀 진정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제에 비하면은 이런 붉은기도 많이 가라앉았고 수분감을 좀꽉 채워주는 그런 수분 크림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앰플 앤 선크림. 제가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얼마 전에 아빠 친구분께서 강아지를 맡기셨어요, 잠깐. 진짜 잠깐 저희 집에 있다 간 것뿐인데도 그 공허함이랑 허전함이 진짜 큰 거예요. 그래서 막더 외롭고 우울하고 그랬어요, 강아지가 간 이후에. 다시 돌아가는 날 울었잖아요. 너무 막 슬퍼가지고. 다음 로라메르시의 컨실러.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아예 강아지를 키워볼까라는 생각도 사실 했었는데, 그래도 뭔가 그 정도의 책임감은 아직 안 드는 것 같아서 제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게 컨실러를 브러쉬에 잘 먹여서 불긋불긋한 컨실러를 얇게 깔아줘야겠어요. 금세 붉은기가 잘 잡혔죠. 로라메르시의 컨실러 진짜 좋아요. 이 컨실러 단독으로 사용을 해도 뭔가 두껍다라는 느낌 없이 좀 적당하게 커버력 있는 파운데이션을 사용한 것 같은 느낌으로 피부 표현이 돼서 엄청 촉촉한 제형이라서 피부에 찹찹찹 달라붙거든요.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컨실러를 가볍게 해주고 다음 쿠션은 문샷 마이크로 세팅 핏 쿠션으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문샷 신상 쿠션이거든요. 이게 정식으로 출시되는 거는 6월 말 정도에 출시되는 걸로 아는데 저는 그 전에 미리 받아서 사용을 해봤었어요. 이거 진짜 제 요즘 데일리 최애 쿠션이에요. 이게 쿠션이 무너지고 나서도 막좀 지저분하게 끼이는 느낌 없이 깔끔하게 무너진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피부 표현도 너무 예쁘고 제가 색상을 101호를 사용하는데 이 색상이 저한테 좀 찰떡같이 잘 맞는 색상이라서 더 마음에 들어요. 다음은 지방시 파우더. 이랑 눈두덩이 주변에. 요즘은 파우더 처리를 엄청 꼼꼼하게 해줘요. 특히 아이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확실히 많이 번지더라고요. 그 전에 비해서. 눈썹은 베네피트 카브로우 오랜만에 사용을 해볼게요. 원래 예전에도 카브로우 진짜 좋아했었는데 저는 약간 여름쯤 되면은 이 카브로우를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아닌가? 눈썹을 선명하게 표현해주고 싶을 때는 진짜 카브로우만 한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눈썹을 다 그렸고요. 다음 아이섀도우는 이거.
에뛰드하우스 플레이 컬러 아이 팔레트 레오파드 런웨이. 사실 이 섀도우 팔레트는 제가 하울 영상에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못 참고 그냥 뜯어버렸어요. 이렇게 짠. 색 구성 진짜 예쁘죠. 약간 좀 세포라 같은 데서 판매할 것 같은 그런 색상 구성. 베이스로 요 색상. 이 색상으로는 그냥 눈두덩이 좀 전체적으로 음영을 넣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아랫부분에도 살짝 음영을 깔고 그 다음에는 어떤 색상을 사용해볼까요? 약간 요 색상? 요 색상 사용을 해볼게요. 약간 작년 이맘때쯤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여름에 오히려 화장을 조금 더 진하게 하고 다녀요. 진하게 하고 싶어져요. 오히려 가을보다도 여름에 더 화장을 좀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보통은 막 가을이나 겨울에 많이 그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뭔가 색 조합이 너무 예쁠 수밖에 없는 구성으로 나왔어요, 섀도우 팔레트가. 다음 이 색상 손가락에 살짝 문질러서 여기 섀도우 한 중앙 부분 있잖아요. 중앙 부분에 살짝 톡톡 얹어줄게요. 오, 예쁘다. 헐. 다음 마스카라는 이거. 이게 페리페라 신상이죠. 잉크 블랙카라 1호 롱래쉬 컬링을 사용해볼 건데 아직 제가 저 마스카라를 한 번도 사용 안 해봤어요. 오늘 처음 사용해보는 거라서 되게 기대돼요. 왜냐면 그 전에도 엄청 페리페라 마스카라가 그런 평이 좋았잖아요. 얼마나 더 좋아졌길래 새롭게 리뉴얼을 하셨을까. 되게 가볍게 발리네요, 이거. 이게 마스카라는 중요한 유지력도 이따가 봐야겠지만 지금 당장 사용했을 때 첫 사용 느낌? 첫 느낌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아이라이너도 이것도 릴리바이레드 신상 아이라이너인데 이런 릴리바이레드가 이렇게 슬림하게 출시가 됐어요. 사실 릴리바이레드 그 전 타입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긴 펜슬라이너가 좋아서 그 전 거보다는 훨씬 만족스러워요. 다음 눈 앞머리 부분도 이렇게 채워줍니다. 이렇게. 다음은 제가 여기 애교살 앞머리에 포인트를 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글리터 섀도우인데 이 3C 스파클링 리퀴드 피그먼트 로얄몬드라는 색상이에요. 이거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약간 제가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진짜 이게 펄감이 카메라가 잡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게 훨씬 예뻐요. 이렇게 글리터까지 사용을 했고요. 사실 제가 오늘 립을 좀 독특한 색감을 바르고 싶어서 립을 먼저 바르고 시작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어떡하지? 제가 오늘 고른 립이 왠지 이 메이크업에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아이 메이크업에.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발라볼게요. 에스쁘아 노웨어 파워매트 어반 정글이라는 색상. 이런 색감이거든요. 확실히 이 아이 메이크업에 안 어울리긴 해요. 섀도우 색감을 다르게 썼다면은 좀 어울렸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이 아이 메이크업에는 진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쵸?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주디셔스라는 색상을 발색을 할게요. 너무 예쁜 토마토 레드 색감? 예쁘다, 예쁘다. 다음 쉐딩은 훌라 라이트를 사용을 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이거 그냥 오리지널 훌라도 샀었는데 확실히 훌라 라이트는 좀 활용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훌라라이트를 새롭게 데려왔어요. 먼저 이런 블렌딩 브러쉬에 잘 붙여서 충분히 잘 털어서 훌라라이트는 여기 콧대 음영 넣기도 색상이 너무 잘 나왔어요. 이날 사용하는 그 아멜리 마카롱 그레이를 살짝 제껴둘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다음 요 정도 사이즈 브러쉬에다가 훌라라이트를 잘 붙여서 털어주고 여기 광대 바깥쪽 있죠? 살짝 음영감이 줍니다. 이런데 음영 넣기에도 색상 너무 좋아요. 이 정도? 오히려 약간 좀 연한 쉐딩 색상으로 블러셔처럼 표현하면 되게 예쁘거든요? 이 훌라랑 겹쳐지게끔 블러셔를 사용을 할 건데 제가 요즘 다시 진짜 예뻐하는 요 맥 피치스를 사용을 할 거예요. 전 약간 여름 되면은 이런 피치스 같은 색상한테 눈이 좀 가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 피치스를 여름에 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여름에는 이런 색상들이 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직 본격적인 여름은 아니지만 훨씬 더 좀 블러셔 같은 느낌을 주면서도 뺨!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어요. 오늘 메이크업이 좀 진하게 됐네요. 이렇게 제가 좀 좋아하는 느낌이자 새로운 제품들을 활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좀 상큼상큼한 느낌인가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